네, 거의 모든 기타리스트들의 롤모델 마이클 랜도 시그니처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랑 저번에 같이 했었는데요, 네. 랜도. 오늘은 선생님과 둘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랜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기타리스트들의 롤모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뭐 연주력과 감성과 이게 되게 같이 가져가기 어려운 특성들이잖아요. 감성에 또 이렇게 막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테크닉에 소홀하기 쉽고 예. 또 테크닉 너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아 메말랐네 기계같이 네. 치네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그렇게 촉촉하게 잘칠 수가 있는지 그렇죠? 정말 기가 막히게 테크니컬한 연주들을 해내면서 거기에 그 그루브와 감성과 이런 맞아요.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저 보고 있으면 야 기자 진짜 잘 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리고 그 감성이 곡마다 네. 다 달라져요. 네. 어떨 땐좀 화려하게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애들은 멜랑콜리하게 착 이렇게 갈 때도 있고. 그게 이제 거의 뭐 처녀장의 수많은 히트곡 앨범의 스튜디오 세션으로 참여한 했으니 어떤 그 이제 그 공력이죠, 뭐.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예. 짬바가 장난 아닌 거죠. 뭐전 세계 최고의 스튜디오 기타리스트라고 하고 많이 일컬어지는 마이클 란도 시그네처고요. 마이클 란도가 워낙에 많은 앨범에 참여를 했지만 왜 그렇게 다양한 그런 장르적인 어떤 예. 레인지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그 함께한 아티스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조금 바로 이제 알 이해가 수가 가지.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랑 같이 했냐면 일단 조니 미첼, 실, 마이클 잭슨, 제임스 테일러, 비비킹. 이상하죠, 저. 네. 이 레인지가 이거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또뭐 레이 찰스, 핑크 플로이드, 네. 그 로드 스튜어트, 필 콜린스. 예, 뭐 그냥 록이랑 블루스랑 팝이랑 다 했던 거예요, 다. 뭐 BTS서부터 나훈아 선생님까지 다 네,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스튜디오 세션으로의 이 레인지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연주의 그런 깊이라던가 베리에이션이 진짜 사회 추종을 불허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또 어떤 그 기술 연마나 공부를 엄청나게 하나 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들으면 딱뭐 떠오르나 봐요. 막 이렇게 아 이거 막 이렇게 막. 신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명연주자 마이클 란도. 네. 뭐 은총 씨도 진짜 마이클 란도 거를 많이 보고 네, 많이 카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봐도 요거 하나를 카피하고 두 개를 카피해도 카피할 게한 3만 개 있어요. 안 돼, 안 돼. 그니까 그 뭔가 아 정말 깊죠. 예, 네. 리기 한 3만 개 있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란도 저희가 꽤 많이 했었어요. 마이클 랜도 시그니처가 팬들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2015년도에 선생님도 나도 란도처럼 부드럽게 치고 싶다. 저는 그때 부드러운 도시 남자. 예. 그래서 부도남 이렇게 부도남, 드렸고요. 2016년도에 선생님은 마이클 란도는 메이플을 출시하라. 저는 환한 란도 해서 88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예. 이게 548만 원짜리 1968 스트라토캐스터였는데 이거랑 이때 또뭐 선생님은 비슷한가요? 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기타. 은총 씨는 지금까지 커스텀샵 기타 중에 제일 좋습니다. 저는 세대를 초월하는 스튜디오 사운드에서 8.5, 9.0, 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했던 게 이제 애쉬 이게 68 스트라토캐스터 2018년도에 했던 게 애쉬 바디고 아, 애쉬 바디고. 오늘은 68인데 엘더 바디고. 아, 이거가 네. 엘더군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63 스트랫을 했었어요. 63 스트랫은 요거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란도 사운드랑 좀 많이 달랐거든요. 요거는 이제 엘더 사운드 엘더였는데 사운드 자체가 조금 뭐랄까? 이게 란도야? 이런 느낌에서 선생님은 한쪽은 게리 란도라고 주셨고요. 왼쪽 씨는 팬더 아니다. 휀다다 이렇게. 저는 란도 인더 하우스 이래서 란도인다. 네, 8.0, 7, 8.5 이렇게 하고 이건 좀 저희의 의외였군요. 그 란도에 대한 감성을 조금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68인데 68이 저번에 평가가 좋았잖아요. 그때는 애쉬, 이번에는 엘더. 엘더. 가격은 556만 9천원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99.5cm의 전장 가지고 있고요. 헤드가 약간 커서 그런가 봐요. 네, 3.44kg. 두께는 42 플러스 2mm, 12프렛 뒷뜰은 76mm입니다. 셀렉트 라이트웨이트 엘더바디 사용이 되어 있고요.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에 굉장히 랠릭이 강력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메이플 커스텀 C쉐입 4개,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본넛, 호호. 42mm 너트 너비,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184mm, 7.25인치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에 21 네로우 점버 프렛이고요. 커스텀샵 FAT50th 싱글 코일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특이 사항이 전혀 없어요. 맞아요. 이게 저번에 그 픽업이
그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특이사항이 거의 없어요. 2009년도에 썼던 그 63도 페피피티스 네. 그냥 그거였고 그 다음에 2018년도도 페피피티스 다 그냥 페피피티스 그렇습니다. 뭐 다른 뭐 특이사항이 뭐, 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픽업을 쓸 것 같은데 네. 시크릿 에이전트 막 이런 거 쓸 것 같은데 아니고 네. 마스터 볼륨 그리고 톤 두 개, 5의 픽업 셀렉터, 6 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특이점이 없을까요? 네. Made in USA. Made in USA겠죠. 뭐. 야, 이게 자, 그러면 팬더에다 놓고 들어보는데 진짜 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커스텀 샵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이걸로 세션한 거 맞아요? 이건 줌 다 죽어갖고 이제 좀 이거 완전 낡은 소리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걸로 이걸 마이클 잭슨 어떻게 쳐? 자니 미첼도 못 칠 것 같은데 이걸로. 이걸로 어떻게 스테디오 기타를 치지? 좀 그 녹음 감독이 조금 좀 편협성이 약간 있은 사람이면 마이클 란도우 말고는 이거 마이클 란도우 기타 갖고 오는 세션 밴드를 싫어할 것 같아요. 아 네. 이거는 란도만 갖고 와야 돼. 너 안 돼. 이 진짜. 하이 쳐볼게요. 메가리가 없어. 마이클 란도우가 제 서스틴이 길어질래나? 이 사람 이게 마이클 란도우가 진짜 이 기타 이렇게 설계를 했다면 이 괴팍한 사람이네요. 아주 사람 골탕 먹이려고 이래놓고 그런 걸 치는 거야. 나는 돼지렁 막 이러고. 어우 짧어. 어우. 이 지금 4단이 이상해요. 우리가 알고 좋아하는 그 커스텀샵 빈티지한 사운드 그대로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되게 이렇게 초월한 사람인가 봐요. 마이클 란도우 시그니처 뭘로 할까? 저걸로 할게요. 그냥 내 이름 쓰세요, 정답. 아니 이 느낌이 뭐냐면은 예. 너무 고수라 예. 진검 들고 안 다니고 예. 목검 가지고 목검 다 때려 패고 다니는 예. 자, 듀얼리스트 넘어가겠습니다. 출력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어우 불편해. 불편한 게 짧아서 불편해. 짧아서.
레드락 전문 요원 이누 씨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요? 예. 아유 부담스러운데 이거. 아, 란도 거를. 레드락. 예. 아, 야 이거. 그러니까 기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 그냥 뭐랄까? 빈티지예요 빈티지. 네, 그 빈티지한 예. 기타 이걸로 어떻게 그런 되게 예쁘고 혹은 화끈하고 이런 레인지를 쓰는 그렇게 그런 베리에이션을 다 감당을 하는지 좀 신기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마샬 게인을 한번 그런 넣어보고. 느낌이 드네요. 이게 짧아요 어쨌든 기타가 들어봤습니다. 로리 갤러거에 가까워요. 아, 네. 오늘 한 줄평 네. 그걸로 줘야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게리란도라고 들리는 네. 로리란도 아니야 이번에? 네, 맞습니다. 네. 반주문 쳐서 들어오겠습니다. 가 락킹하네. 하,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인데. 네. 제가 뭐 그냥 이 기타는 좋은 네. 빈티지 기타인데 네. 그냥 마이클 랜도가 대단한 사람인 걸로. 네, 그런 걸로 할게요. 그런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68 스타트캐스터 렐릭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선생님 터보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로리란도 중에서. 알겠습니다. 로리란도. 그 로리 갤러 기타도 소리가 거의 안 나잖아요. 근데 로리 갤러가 잘 치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엔 사람의 문제인가? 알겠습니다. 저는 딱 그렇게 드릴게요. 목검 든 최강 고수. 예.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 뭐 죽돌 수도 있어요. 뭐 네, 죽돌 수도 있어. 이거 어떻게 쳐? 조니 미첼이나 무슨 마이클 잭슨이 욕하지 않았나? 야, 그걸 뭐라냐? 이거. 그 마이클 란도 들었을 때 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죠. 존소 치는 것 같았었어요 소리가. 아 맞아요. 그죠. 네, 네. 중음이 좀 많고 부들부들하고 손만 나오고. 그래서 아 존소겠거니 했는데 팬더에서만 나와. 서스테인도 그리고 비브라토도 되게 뭔가 정말 아, 좀 이렇게 느낌 아,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서스테인 되게 길단 말이에요. 네.
그냥 란도가 대단한 거. 대단한 거지. 네. 뭐 알겠습니다. 기타도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게 이게 란도 소리가 안 나서 그렇지. 의외라는 네,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우리가 그때 했었던 것 중에 또 보면은 그 예전에 했던 애쉬 모델은 우와 이거 란도 소리가 진짜 좀 비슷하게 나네라는 느낌이 있었고 네. 그 최근에 했었던 그 엘더 3? 모델 같은 네. 경우에는 조금 너무 오유 너무 락킹한데 네, 란도 또. 소리가 이건가 약간 이랬던 게 있었고 이건 그냥 빈티지 딱 스타일의 네. 그런 사운드. 그래서 이것도 마이클 랜드 시그니처도 좀 모델별로 성향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야 랜더라고 다 같은 랜도 사운드라고 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네,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긴 거로 따지면 이 라지헤드가 제일 좀 란도스럽게 생겼죠. 네. 란도스럽게 생겼어. 그렇습니다. 이쁘긴 이쁜데 아, 모르겠습니다. 기타는 잘 치고 볼 일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를 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네, 1968 스트라토캐스터 마이클 랜더 모델 같이 보셨고요.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대 몇? 8.5, 8.5. 그렇습니다. 가격이 또 워낙 높다 보니까 무난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어, 자, 다음 시간에는 더 비싸집니다. 할인가 기준 644만 7천 원. 1956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입니다. 아, 기타도 좀 더럽네 아주. 썩었네. 네. 어, 다음 시간에 란도 모델보다 조금 더 비싼 56 헤비랠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